안녕하세요. 쌍둥이 하우스 차상원 팀장입니다.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집은 이제 파주에 위치해 있는 이제 고급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정문을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하 주차장 2대 충분히 세울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셔터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안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문이 보이시죠? 여기 이제 카드키로 되어 있는 이제 도어락이거든요.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부분도 이렇게 문이 되어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중문, 이제 지어 이 집이 생각보다 이제 연식이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중문 자체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중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하 주차장에도 들어가는 중문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전실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면서 전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 집입니다. 그리고 우측면을 보셨을 때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짜리 신발장이 넉넉하게 있고요. 안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안쪽에 이제 지하실, 이제 창고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하 공간이 넉넉한 사이즈로 나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크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안쪽으로 창고 공간이 넓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나가 볼게요. 네. 제 발소리가 들리시나요? 정말 지하실 공간이 아주 큰 지하실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이 첫 번째 방이라고 소개를 일단 해드릴게요. 지하주차장 바로 옆쪽 위에 있는 방이 하나 나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즈는 싱글 침대와 책상, 그리고 별도의 이제 화장대 부분도 놔두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공간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은 대리석입니다. 각 방마다 이제 보일러 조절할 수 있는 거 온도 조절기 다 있고요. 이쪽은 보일러실이거든요. 보일러실을 보실 수가 있으면서 우측을 보셨을 때 밑에 공간을 보시면 이제 배수구가 있죠? 세탁기 놔두는 자리입니다. 이 집은 세탁기를 놔두는 공간이 총두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더 이동해 볼게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갔을 때 현관문이 바로 대문 앞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문 자체는 두께는 아주 두꺼운 걸로 되어 있어서 이제 뭐 경비실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범죄 우려는 뭐 강도나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발장이 네 칸으로 되어 있고 전실 사이즈는 이제 밑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왔을 때 사이즈보다 한두배반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반대편에 또 이제 전신 거울이 있으면서 네 칸짜리 신발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이 이제 양 방향으로 넣을 수 있는 중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올라온 계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해서 올라왔고요. 이쪽으로 해서 올라갔을 때 1.5층짜리로 일단은 보셔야 될것 같거든요. 2층 부분은 아니고 1.5층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쪽이 이 집의 메인 거실입니다. 바닥은
원목으로 되어 있는 원목 마루고요. 마당 쪽을 바라 거실에서 마당 쪽을 바라보셨을 때 전부 다 통창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 천장을 보셨을 때 에어컨이 한 대, 두 대, 그리고 주방 쪽으로까지 해서 총 세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밑에 지하주차장 옆에 있는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이쪽이 이제 소파 놔두고, 이쪽 면이 TV를 놔뒀던 자리 같습니다.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 주방을 보여드릴 텐데, 식탁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인용 식탁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측으로 보셨을 때 아일랜드 식탁이 이제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 주방 한쪽 면에는 양문형 냉장고와 이제 전기 오븐, 그리고 이 부분이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김치 냉장고는 이제 길게도 높게 해서 나오는 김치 냉장고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한160 정도 높이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뭐 상단에 이제 수납 공간이 이제 있긴 하지만, 만약에 김치 냉장고를 높은 김치 냉장고를 놔두시려면 이 윗부분을 떼어내고 그냥 김치 냉장고를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전기 세라믹 쿡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좌측에 유리문을 하나 열었는데, 이쪽에 콘센트가 되어 있으면서 수납 공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렌즈 후드도 이제 보통 일반 집에서 볼수 없는 그런 고급 렌즈 후드가 들어간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상부장, 이제 주방의 상부장, 하부장 전부 다 회색 톤과 이제 대리석으로 마감을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싱크볼도 크게 빠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살짝 청소 중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일랜드 식탁 있는 부분도 이제 수납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2구짜리가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층을 또 올라가기 전에 마당 쪽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집 마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밖에도 6인용 이제 식탁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소나무 심어져 있고, 철제 난간으로 되어 있으면서 현관문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따로 저렇게 또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윗부분을 살짝 잡아드릴게요. 네, 벽면은 이제 대리석이 아니면 현무암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여기 지금 마당은 데크 부분이 전부 다 대리석이에요. 이 부분은 다른 타운하우스에서 쉽게 볼수 없는 이제 모습인데, 많이 신경 쓴 부분이 보입니다. 괜히 이제 고급 주택이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다시 안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주방 자체는 이제 거실과 주방이 분리 형태로 벽 하나 사이 두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2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 계단을 아까 1층, 5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가셨을 때 바로 우측으로 화장실이 하나 나오고요. 지하주차장 옆쪽으로 화장실 하나 보셨죠? 이쪽도 화장실이 하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집의 화장실은 총 4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옆쪽으로 해서 세탁기 놔둘 수 있는 공간, 따로 공간이 또 있고요.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쭉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목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방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방을 보셨을 때 지금 이 사이즈, 이제 장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방 사이즈가 이 집에서 가장 큰 사이즈라 보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 보실 수가 있고요. 온도 조절기 다 달려 있고요. 이 안방에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앞쪽으로 이제 별도의 이제 베란다 공간이 이제 전기 판넬로 깔려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이쪽에서 지내실 수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윗부분 한번 보여드리고, 바깥쪽을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삐 거리는 부분은 이 단독주택, 고급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경비실에 자동으로 움직임 감지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소리고요. 이제 안방 쪽을, 화장실 쪽을 보여드릴게요.